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키유입니다. 이것은 우정 동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정을 나타낸 동상이라고 합니다. 헌데 키유시에서 이것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이즈음입니다. 이곳을 러시아군은 이즈음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격퇴되었습니다. 크레민나입니다. 크레민나 시청에서 큰 가스폭발이 발생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크레민나 점령을 위해 그 자리에 있던 러시아군과 러시아군에 협력한 사람들이 모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레지스탕스들의 공격으로 추정 중입니다. 크레민나입니다. 이곳은 마을 입구로 들어간 초입입니다. 장갑차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더 강하게 크레민나를 중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보토시키브스키입니다. 드론 영상인데요,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엿보게 해줍니다. 이곳은 포파스나와 세베로도네츠크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교두보 역할한 마을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매장지가 인공위성을 통해 관측되었습니다. 길이가 200m가 넘는 대규모 매장지입니다.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란스크입니다. 현재 브란스크에서는 화재가 점차 번지고 있는 모습. 현재 여의도 면적만큼 화재가 발생 중입니다. 브란스크입니다. 이곳에서 철도 탈선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로 향하던 물류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장비를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못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에 따르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지속적으로 공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몰도바까지 이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러시아가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 이후 찍힌 영상입니다. 친러 반군 측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너무 잘 싸웠다며 친러 반군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호이-34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유도미사일 발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수호-25가 빠르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는 전선이 축소되어 러시아 공군의 소티 횟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가하면서 러시아군에게 공격을 가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방어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두 대를 잃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고정밀 무기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 목표물을 파괴시켰습니다. 친러 반군의 탱크가 우크라이나군 저격수가 있는 위치에 포를 발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저격수 한 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전쟁은 드론 활약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러 반군은 드론을 활용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포병대에 요청하여 포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28여단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 전투 차량을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승리했습니다. 나토 군함들은 훈련을 위해 핀란드 항구에 정박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압박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때까지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를 1만 5천 명으로 추산 중입니다. 북한은 러시아를 혈맹이라 지칭하며 친선 관계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러 친선 강화가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립에 이바지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는 독일 외교관 40명을 추방시켰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 6,500만 달러, 한화로 2천억 원에 달하는 동구권 무기의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의하면 헤르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교도보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어서 영상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검증 후 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